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 통독학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 연습도 하고 와서 목이 좀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날이어서 그런지 약간 잠긴 듯 한데요. 또 그래도 말씀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토론토는 어제는 정말 23도까지 올라가서 다시 여름처럼 덥고 그랬는데 오늘은 한 15도 정도로 기온이 또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도 얼마나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인지요. 정말 주변에 아름답게 그 물들은 단풍들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또 가까이 느낄 수 있어서 찬양하게 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스가랴서 먼저 12, 13, 14장 어제 화요일 말씀으로 읽고요. 오늘 말라기서 1, 2, 3, 4장으로 읽고 저희가 구약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온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요. 같이 기도드리고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가랴서 12, 13, 14장 읽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정말 영광된 미래를 보게 하시는 이 스가랴서 말씀 가운데 오늘 또 예루살렘의 그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장, 13장, 14장 말씀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큰 은혜 더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해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12장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입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 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13장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목자를 치라는 명령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14장입니다.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장입니다. 14장입니다.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골짜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15절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
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절 이제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스가랴서 14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미래의 영광을 또 볼 수 있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도 일깨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요즘 또 기도할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고 해서요. 기도도 큰 소리도 하고 찬양도 큰 소리로 부르고 했더니 은혜 안에 또 목이 조금 평소보다는 많이 사용한 느낌이 드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 이제 말씀으로 저희 말라기 1, 2, 3, 4장 또 곧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